지난주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주간 기준으로는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 모두 1%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였고 나스닥 지수 이 지난주 주간 기준으로 2%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오늘 밤에 뉴욕 증시는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을 합니다. 이와 함께 지난주 금요일장 5월의 이 마지막 거래일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요. 월간 기준으로는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 4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나타냈지만 나스닥 지수는 5월 한 달 사이에 1.5% 이상의 하락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PC 개인 소비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에 대해서 월가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금리는 그대로인 상태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이는 주식시장에서 단기적인 스위스팟 그러니까 최적의 상태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또 이번 주에 나오는 고용 지표에 따라서 페드의 금리 스탠스가 명확해질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움직였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애플입니다. 이 애플은 뉴스트리트 리서치가 애플의 투자 의견을 매도로 이 하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현 주가보다도 낮은 $90로 이 지정을 했는데요. 이 아이폰 12의 강한 판매가 지속되진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급 가전들은 지금까지는 수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그러지 못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0.5%의 하락세를 나타냈고 $124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슨앤존슨입니다. 존슨앤존슨의 얀센 백신이 영국에서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접종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영국 측에서는 밝혔는데요. 특히나 영국의 보건장관은 이 얀센 백신은 한 번의 접종으로도 효과가 뛰어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고 $169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얼타 뷰티입니다. 미국의 10대가 가장 사랑하는 코스메틱 브랜드라고 합니다.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요. EPS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는 $1.95였는데 이보다도 2배가 더 높은 $4로 집계가 됐습니다. 매출도 좋았고 연간 가이던스도 높여 잡았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기대감 높아지면서 5% 넘게 상승했고요. $345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류업체죠. 갭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도 좋았고 EPS도 마찬가지로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우려감이 나왔는데요. 최근 인도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확산세인 가운데 이 갭의 공급망 차질이 우려가 높아지면서 주가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4.8% 넘게 하락을 했고 $33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